무엇이 보이나요? 곰인형의 크기가 어떤가요? 연필의 길이가 어떤가요? 물건들의 크기와 길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? 크기와 길이의 의미를 알아보고 다양한 물건의 크기와 길이를 비교해 보세요. 크기는 무엇일까요? 물건의 평평한 면인 넓이, 차지하는 공간인 부피, 수의 많고 적음 등을 나타내는 양을 표현하는 말이에요. 크기를 잴 때는 기준이라는 물건을 두고 재고 싶은 물건의 넓이, 부피, 양을 대어 재어요. 곰 인형의 크기가 큰 순서대로 왼쪽부터 놓아보세요. 잘했어요. 큰 곰 인형이 작은 곰 인형보다 넓이가 넓고 부피가 커요. 넓이가 넓고 부피가 큰 것을 크다 하고 넓이가 좁고 부피가 작은 것을 작다라고 해요. 크기가 크고 작음을 대어보는 것을 비교라고 하죠. 길이란 무엇일까요? 길이란 한 끝에서 다른 한 끝까지의 거리를 말해요. 길이를 잴 때에는 비교할 물건의 끝과 자의 눈금 0에 맞춘 후 재어요. 연필의 길이가 긴 순서대로 왼쪽부터 놓아보세요. 맞았어요. 연필의 끝을 같은 곳에 두고 재었을 때 길이가 긴 연필이 길이가 짧은 연필보다 키가 커요. 키가 더 큰 물건을 길다라고 하고 키가 작은 물건을 짧다라고 해요. 길이가 길고 짧음을 대어보는 것을 비교라고 해요.